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용직의 원천징수 및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일용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은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우에 일용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하단에 박스를 보시면요,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구분하는 표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용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원천징수를 할 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지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에서 세액을 공제한 다음에 6%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모든 세금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의무도 없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 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 넘게 되면은 국민하고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초단시간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한 달에 60시간 미만,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은 의무 가입이 아니시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총액에 대해서 총 인원수와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신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제출하는 그 신고서가 지급 명세서라는 제도인데요.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일용직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기별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분기가 있습니다. 4분기가 있는데요. 일용직의 지급 의지라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12월까지 근무하신 금액에 대해서 12월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12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세요. 그래서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을 하신 다음에 6% 세율을 적용을 해서 5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45%를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1,000원 이하 소액 부징수 제도로 인해서 약 18만 7천 원 정도의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신고서는 세무서에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신고서식이세요. 근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을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무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달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업에 산재 적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그리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이후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